자, 어떤 시선을 보면 첫 번째 계속 그동안 배웠던 비동사 뒤에 어떤 시를 넣고 이렇게 합쳐서 뭘 만든다? 어떻다를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떤 시 사용법이야. 하다시처럼 쓰는 법. 두 번째는 뭘 만드냐? 어떤 것을 만들어요? 어떤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빅백 한 뭐야? 빅백. 큰가 봐. 이게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시 뒤에 이름 시, 다시 말해 어떤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빅 같은 단어들이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 쓰는 법은 두 가지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하면서 예문들 만나볼 건데, 여기 나오는 어떤 시들은 비동사가 앞에 와서 어떻다가 된거 아니면 전부 다 어떤 것, 둘 중에 하나로 쓰였습니다. 나오는 예문들이 둘 중에 뭐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1번, 키 큰. 터. 자, 그러면 지금 민철이 눈에 보이는 톨은 둘 중에 뭐로 쓰였어요?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어떻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다가 되고 있죠. 나의 아빠는 키가 큽니다. My father My father is tall이겠지. My father is tall. 나의 아빠는 키가 크지 않다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Okay. 슬픈. Sad. Sad.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게둘 중에 뭐로 쓰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Okay. 그래서 어떻다가 됐어요? 어떤 것이 됐어요? 그렇죠. 나는 슬프지 않다는 뭐예요? I am not sad. 오케이, 내가 슬픈가? 라고 묻고 싶으면 Am I sad? 그렇지, Am I sa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New. New. 봐봐, 이렇게 공부하면 잘하잖아, 민철이. 자, 둘 중에 뭐로 사용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예요?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다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죠? 어떤 집? 새 집이란 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새 집이 뭐예요? House. 그렇죠.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고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다가 된게 아니고요. New house, 새 집. 계속해서 깨끗한 깨끗한 타임아웃 클린이죠. Clean.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어떻다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부분 둘 중에 뭐예요? 클린 룸 하면 깨끗한 방이죠. 깨끗한 방. 어떤 방? 깨끗한 방. 깨끗한 방이 뭐라고요? 클린 룸. 그러면 the room is clean 하면 뭐야? The room is clean. 그렇죠. 그때는 어떻다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약한
오, 저 별표 할 뻔했어. weak. Weak.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약하다가 보이네요. 그녀가 여전히 약, still이 여전히란 뜻이에요. 여기 still, 여전히. 그녀는 여전히 약합니다. Okay, 그래서 여기에 weak하고 여기에 is하고 합쳐서 약하다. 그 사이에 어찌씨가 끼어들었네요. 어찌 약하다. 여전히 약하다. She's still weak. Okay, 그다음. 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것. 얇은 책. Thin book. 어떤 것을 만드는 어떤 시.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little이죠,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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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 어떤 것. 어린 소년. Little boy. 오케이. 계속해서. 뚱뚱한 오케이 fat죠 fat Fat. fat 오케이 그다음에 젊은 young Young.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가 보이네요 그는 젊다 그는 젊니? 그는 젊지 않다. young.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배웠죠. 그런 말 하는 방법. 오케이. 그다음 더러운. 뭐라고? 그렇지, dirty. Dirty.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 어떤 거. 더러운 셔츠. Dirty shirt. dirty shirt. 어떤 것 만들고 있네요, 이 dirty는. 계속해서. old. Old. 그래서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그렇지.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A short. shirt 아니고요. 오케이, 스몰이죠 이건. Small.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것? 작은 발. Small. Small fee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키가 작은 짧은. 그렇지, short. Short.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가 보이네, 어떻다.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다. My Younger. younger brother is short. 그렇지, my younger brother is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크기가 큰. Big. Big.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것? 큰 물고기. A big fish. 오케이. 그 다음 행복한. Happy. 오케이. 그래서 다 무거운. 헤비, 헤비급 하면 무거운 체급을 헤비급이라고 Heavy. 그러죠. 헤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센. 스트롱이죠, 스트롱. Strong. weak의 반대말 strong 약한 weak 힘센 strong 어떻다가 보이네요 근데 Is he strong? he is strong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가벼운. 오우, 큰일 날 뻔했어. Light. Light. 반대말은 heavy.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dark. Dark. 오케이. 여기에 was가 나오는데, was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was는 is의 과거형이야. is의 과거형. 이걸 뜻으로 설명하면 is의 뜻이 이다나 또는 있다란 뜻인데, is가 was로 모습이 바뀌면 이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과거에 어두웠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아까 전에 어두웠었어요. House was dark.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두우면 the house is dark. 아까 전에 어두웠으면 the house was dark.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것 하기 전에 일단 틀린 것쭉 모아서 모아놓기 먼저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가 틀렸는지 기억납니까? 네. 오케이. 오. 뭐가요? 오케이. 기억나면 정말 좋은 건데. 일단 small 틀렸고요. 자, 지금 하는 10번 쓰기는 영어랑 뜻이랑 다 같이 10번씩 써야 되는 거야. small, 그 다음에 네. little, 그 다음에 fat, 그 다음에 clean, 그 다음에 strong. 첫 번째에선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것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표 좀 없애고요.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시 모음 갑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Deliciou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요? 어떤 거? 맛있는 파이. Delicious pie. Delicious pie. 오케이. 계속해서 잘생긴. Handsome. Handsome.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였는데 어떻지 않다가 된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는 잘생겼지 않다. Handsome. 그렇죠. He's not handsome 또는 he isn't handsome 이렇게 줄였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졸린. Sleepy. Sleepy.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녀석 비겁한. Coward. 오. Coward. Coward. 오케이. 계속해서 피곤한. Tired.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깨어있는. Awake. 그렇지. 맞든 틀리든 그렇게 읽으면 선생님이 틀렸다고는 안 한단 말이야. 다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지. Awake. Awake. 그래서 어떻다가 보입니다. 어떻다. 비동사랑 앞에 함께 사용돼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에브리원. Everyone is awake.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s everyone awake? 민철이, 민철이 신경 써서 미리 좀 공부만 하면 정말 잘한다. 계속해서 배부른. 4. Fou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cause가 제일 앞에 보이는데 because가 붙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she is full. 그렇죠. Because he's full. 조금만 끝나. 조금만 기다려. 배고픈.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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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가 보이네요. 어떻다. 나는 배고프다. I'm I'm hungry. 오케이. 그다음 귀여운. Cute. hungry. Cute. Cut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훌륭한. 그렇지, wonderful. Wonderfu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마른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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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다가 보이네요. 어떻다, 난 목마르다. I'm thirsty. I'm thirsty. Thirsty. 오케이, 그 다음 아름다운 Beautiful. Beautiful. Okay,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네, 어떤 것. 여기에 뒤에 있는 nature는 이름씨인데 자연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Beautiful. Nature. Nature. Beautiful nature. Natur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픈.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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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줍은 Shy. shy.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 Shy. 어떤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people 아직 people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shy people 다음번엔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달콤한 sweet. Sweet. 그래서 어떻다가 보입니다. 이번에 비동사랑 같이 써서 꿀이 매우 달콤합니다. Honey. Honey is very Honey sweet. is very sweet. Sweet. 계속해서 용감한 오케이, brave죠. 브레이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새콤한 샤워 오케이, shower가 아니고 sour. sour shower라고 안 들립니다. sour라고 그러죠. sour sour. 오케이, 그래서 이 레몬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보이네요. 이 레몬은 새콤하다. this lemon is sour. 그렇죠.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그 다음, 못생긴.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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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떻다란 말이 보이네요. 그는 못생겼지만, 그는 못생겼지만 매우 친절하다 해볼까요? 그는 못생겼지만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ugly, but very kind. kind, kind가 아니고 kind. kind. 오케이, 짭짤한,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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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그래서 틀린 것, 뭐뭐 틀렸는지 기억나요? 브레이브 틀렸죠. 이거 한글 뜻도 같이 열 번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한글 뜻 포함해서 열번 쓰기. 선생님이 쓰기 숙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안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또 보기로 합시다. 그 전까지 미리미리 해두세요, 공부. 예, 끊을게요. 안녕. 오케이. 그 다음에 쇼미 쇼미